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V.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Welcome to Mobile Legends. 안녕하세요, 서렌스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요, 솔로큐 돌리실 때 가끔 가다가 팀메이트들이 다 에픽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로밍을 어떻게 돌아야 이 팀원들을 이끌고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히 미니언 클리어를 해주시고요. 보시다시피 이 스킬을 제가 썼는데 이 스킬이 씹혔습니다. 이제 캔슬을 당하면서 터렛 데미지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프랭코가 있을 때 초반에 라인전에서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프랭코를 좀 낚으려고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솔로 큐 하실 때는 안전하게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피가 없더라도 이렇게 딜교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 딜교로 메이지가 지금 집 갔어요. 그리고 전멸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랜덤들과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듯이 랜덤들을 제대로 게임을 하게 만들거든요. 자, 프랭코 이번에는 안 통하죠. 자,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 랜덤들과 같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미드라인을 가져가셨을 때는 이렇게 탑을 푸시를 해서 MM에게 압력을 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킬 따내면 정말 정말 좋고요. 자, 그리고 다시 미드를 빠르게 복귀합니다. 제 디기가 지 마음대로 뭐 탑 갔다가 중앙 갔다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랜덤들한테 기대를 걸지 말고 자기 라인을 지켜주시고요. 또 이번에는 보스로 원래는 갱 가려고 했는데 보스 이미 터졌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랜덤들과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랜덤들이 헬프를 요청을 하거나 핑을 찍으면서 뭐 어딜 가자고 했을 때 정말 멍청한 행동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이렇게 같이 행동하고 따라가 주시는 게, 걔네들도 안 죽고 저도 이렇게 묻혀서 같이 팀 싸움에서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버프 먹었으니 다시 탑으로 갱 가겠습니다. 원래는 원딜을 푸시하려고 왔는데 지금 원딜이 어디 갔어요, 하나비가? 그래서 꽝 대신 닭이라고 로비 잡고요. 아, 저 하나비 저 미들 내려가 있네요. 아마 지네들끼리 또 싸우고 난리 났나봐요, 지네 팀끼리는. 자, 그러면 하나비 다시 잡아주러 가겠습니다. 아, 킬스 당했네요. 아, 이럴 때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도 욕은 하지 마시고요. 트래시 톡 하다보면 쟤 타이핑하고 그러면은 또 죽고 막 서로 또 싸우게 되니까요. 자, 지금도 엑스보고 도와서 1킬 하고 빠지려고 했는데 네, 죽었습니다. 진짜 저런 식으로 뽀록 터져서 죽으면 짜증나죠. 아, 조헤드가 지금 레드 버프 뺏으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죽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재밌는 모먼트가 나와야 게임 할 만하죠. 자, 지금 시간 보시면 7분대고 9분대에 영주가 나오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2차기까지, 2차 터렛까지 푸시를 한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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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됩니다. 혹시 볼까 대비해서 이스 대비하고 있다가
한번 아 궁수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보셨나요? 온갖 궁과 CC기 스킬들 다 날라왔는데 다 이스로 씹고 이뮨을 하고 지금 빠져나왔죠? 뭐 이게 또 랜스를 하는 이유고 맛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복수 가야죠. 루비 따라가서 도태를 계속 하는데 거리가 안 돼서 하나비 뭐 하나비 거의 찐 뭐 제 도시락입니다. 심심할 때마다 뭐 자 베일 베일도 똑같습니다. 오. 같은 도시락이에요. 자 적군이 너무 쉬운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터렛을 충실히 민 상태에서 적군은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오는 걸 보지도 못하고 계속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아 지금 원딜이 저희 팀 원딜이 거북이를 잡았어요. 지금 8분 20초 때인데 거북이를 잡으면 영주가 리셋이 되는데 2분이 걸리거든요. 즉 적군이 문 걸어 잠그고 계속 터렛에서만 방어를 한다면은 저희 팀이 무리하게 다이브 한다거나 해서 팀 전체가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영주가 9분에 떴을 때 바로 영주를 잡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도시락 하나 더 먹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다이브 하실 때는 확실한 킬가 보이실 때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라인 클리어 계속 해주셔야 지금처럼 한쪽 라인 밀었을 때 또 다른 라인들이 미니언들이 바로 받쳐주면서 터렛을 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옵니다. 자 초반에 당했던 프랭코한테 자 복수를 이렇게 성공했고요. 지금 영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 20초 때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영주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분 전에 영주를 잡았더라면은 지금 벌써 게임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 동안 적군을 키우는 시간을 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항상 영주 시간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어떠셨나요? 항상 랜덤들과 솔로를 하실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랜덤들과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비디오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